어, 근데 드레스 너무 예쁘다. 감사해요. 원래 평소에 이렇게 이쁘게 입고 다녀요? 아니요. 어, 원래 어떻게 입고 다녀요? 노출하게 입어요. 노출하면서? 어! 노출하게. 아, 난 노출하면서 입고 다녀요, 이렇게. 노출하게. 오늘 약간 카밀리온 패션이네. 약간 쇼파랑 같은 톤이에요. 그쵸, 오늘 딱 맞춰 입었어요. 어? 루다 어디 갔어? 루다! 루다! 약간 오늘 저희가 볼 소파도 약간 저처럼 첫사랑. 네? 만인의 첫사랑 같은. 왜 소파 첫사랑이랑?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약간 순수, 깔끔하고 깨끗하고. 근데 첫사랑 이미지에 갖고 있는 소파는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엠마입니다. 엠마가 또 되게 좋은 뜻이 있거든요. 어떤 뜻이요? Pure and innocent. 오. 아, 본인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완전 그런 거죠. Pure and innocent? 네, 저를 각으로 나타낸다면 엠마? 이게 와. 베이지 색깔의 엠마입니다. 근데 디자인도 너무 큐트하잖아. 맞아요. 큐트하고 또 여기가 되게 엘리간트하고 끝에가 치마 입은 것처럼 이렇게. 그러네. 아이스 케이크. 오마이갓! 치마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곡선. 근데 딱 이 라인대로 이렇게 쇼. 이런 포인트 너무 예쁘다, 근데. 자, 그래도 그 특이한 게 이 팔걸이가 되게 얇아요. 소파는 보통 팔걸이가 네.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얇은 거 난 또 좋은 게 똑같은 소파 길이가 갖고 있는 소파도 얘가 또 얇기 때문에 대신 앉는 부위는 더 넓잖아요. 폭도 크고. 맞아, 맞아.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앉는 느낌 착석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이거 집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쿠션도 일반 쿠션보다 조금 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이거를 앉아 있을 때는 이걸 허리에 또 받치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누울 때 베개처럼 이렇게 자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딱 두께가 베개 두께예요. 근데 좀 빵빵한 베개 느낌. 그쵸? 안에 깃털 들어 있는 것 같아. 그럼 지퍼 한번 열어봐요. 열어봐도 되나? 응. 내가 맞았어. 보이세요? 오~ 이 깃털? 비치는 거 보이시죠? 와, 다야, 다. 그리고 가슴이야. 또 이 소파 유닛이 응. 1인, 그리고 3인, 4인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맞게 딱 선택할 수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1인 소파 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1인. 아, 맞죠? 이거 1인이구나. 얘가 1인. 네, 요거는 집에서 편안하게 오토만 갖다 놓으면은 혼자서 TV 볼 때 편안하지. 낮잠 잘 때도 편안하지. 맞아. 저는 1인 한번 앉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 나는 누워봐야지. 어, 1인은 또 느낌이 더 다르다. 편하게 다리도 올려봐요. 어, 너무 좋다 이거. 이거는 낮잠 자기 너무 좋다. 근데 단점 안에 있어. 너무 편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막 오빠 오빠 우리 나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막 얘기 듣다가 이런 거 있잖아. 어, 진짜?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푹신한 이유가 첫 번째, 고밀도 폼. 고밀도 폼? 예. Yep. 원래 침대에 넣는 거 아니에요? 폼? 그렇죠. 고밀도 폼이랑 위에 덕 패더, 깃털. 덕 패더가 있고 그리고 또 홀로 파이버가 이렇게 이제 3중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처럼 누우면 잠이 오는 거야. 너무 푹신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아, 좋아, 좋아. 내가 아까부터 느낀 건데 내가 이제 앉아있잖아요. 어. 그냥 돌아와. 마지막에 천천히 쏴. 그냥 들어와. 귀신처럼. 뭔가 귀신이 여기 앉아있다가 다시 야 쫀쫀하게. 그래서 엠마라고 이름 지었나 봐.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예쁘고 착하고. 밝은 색이면 때타잖아요. 묻고 흘리고. 그러면은 저는 소파 클리닝 해주는 업체를 불러서 그 기계도 비싸거든요. 원래는 받은 선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소파 자체를 닦기 위해서 전용 청소기를 샀어요. 그거 진짜 비싸던데. 엄청 비싸요. 기계 자체를 사는 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게 쉽게 벗겨다가 다시 씌웠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 부르고 청소기 따로 구매하고 이럴 필요 없이 이제는 쉽게 벗겨다가 그냥 이거 세탁기에 쏙! 끝! I love it! 또 Live Smart 기능성 패브릭도 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수분을 또 튕겨내는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튼튼해서 세탁기에 돌려도 이 발수 바로 기능이 손상이 안 되고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네. 이 친구가 뜨거운 걸 안 좋아해서 맞아요. 다림질이나 드라이는 피하셔야 된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다는데. 그리고 커버가 벗겨진다는 말은 또 다른 커버를 씌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거는 베이지 말고도 화이트 앤 그린까지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화면 보시죠. 대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해. 얼마나 좋아. 이름 바꿔요. 루다 하지 말고 엠마로 해. 저요? 어. 얘를 루다로. 아 얘를 루다로 바꾸자고? 네. 배드는 어디 있죠? 옆에 있겠죠? 어 그래요? 갈까요? 바로 갑시다. 갑시다. 우! 너무 좋다. 아 또 먼저 누웠어. 뭐 또 먼저 누워. 아 또 나 본인이 늦게 와서 그렇지. 여기 또 구석에 이렇게 있어야 돼. 아 역시 나는 엠마 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너무 편안하다. 여기 프레임 부분 벨크로로 돼 있네 여기. 소파도 이렇게 커버 싹 벗겨서 빨 수 있듯이 이 맞아요. 베드도 이 벨크로를 이렇게 쭉 뜯으면 이렇게 바로 벗겨서 빨 수 있는 거예요. 아 중요한 거는 이거는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손빨래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파 커버처럼 네. 30도 중성세제 맞죠? You're very smart. 진짜 스마트하다. Thank you. 이거는 또 내가 오늘은 좀 흰색이 지겹다 그러면은 오. 이거를 뜯어서 오늘은 베이지색으로 바꾸고 맞아. 싶다. 짠! 이 패브릭이 또 느낌이 특이하잖아요. 린넨인 듯? 맞네. 린넨이 아닌 듯? 린넨 하면 왠지 막 거칠거칠하고 막 쓸리면 상처날 것 같은 느낌이 그쵸, 있는데 그쵸. 얘는 린넨하고 면을 섞었대요. 그 아토피 있거나 피부 예민한 분들한테는 이런 린넨이나 면 같은 천연 소재가 특히 좋죠. 그쵸. 네. 또 린넨이 되게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쵸, 그쵸. 통기성, 흡습성. 통기성으로 공기도 잘 통하고 흡수성으로 습기도 촥 해서 이제 세균도 안 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리는 거 다 흡수해주고 산뜻한 침대 역시 엠마 그쵸 보통 헤드보드가 딱딱하잖아요 이거는 또 쿠션처럼 폼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폭신폭신해요 아 근데 그냥 만졌어도 너무 좋고 뭐 여기 앉아서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자기 전에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이제 이 폭신폭신한 헤드보드가 그냥 폭신한 게 아니다. 완전 기능. 그러면 우리 좋은 생각 하나 있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클로징까지 하면 안 될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오늘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그리고 네. 스마트한 루다 같은 이 엠마 친구들을 리뷰해보니까 가을이 너무 기대돼요. 가을 맞게 저는 컬러는 베이지로 하고 싶고 베이지 위에다가 이제는 오렌지나 호박 컬러 같은 걸 그런 쿠션들 많이 놓을 것 같아요. 진짜 저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엠마로 이행시 한번 해볼 건데 또 갑자기 아시겠어요? 엠마? 엠! 엠마 이 친구를 보러 까사미아에 왔어. 마 마지막 하나 남았대. 결제하고 말겠어. 오. 박수 나왔다. 난 집에 갈래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해볼까요? 편안하게. 너무 좋아요. 꿈꾸는 집.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꿈꿈꿈. 꿈꿈꿈.